한 마리 나왔습니다. 네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한 32, 3 될것 같으네요. 지금 전체적인 수심은 한 2m50 나오는 것 같아요. 2m50 정도.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이라 물이 지금 계속 부는 상태입니다. 불어. 약간 오름수위, 수로인데 오름수위 현상,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. 물이 계속 지금 불고 있어요. 좀 쉬다가 지금 6시 반인데 지금 아침잠으로 지금 나왔습니다. 밤 사이에 물이 한 30cm 불었네요. 30cm. 밤새도록 라이징은 많이 했는데 비온 다음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을 뺐대요. 그래서 물이 안정이 안 돼서 그런가 붕어들이 입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고기는 엄청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라이징을 밤새 하는 거 보면. 근데 물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입을 닫은 것 같아요.
빨래판이네. 수심이 깊은 데서 나오니까 붕어가 힘이 엄청 좋아요.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아, 빵이 엄청 상당히 좋네요. 지금 7시 5분이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또 물을 빼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 번씩 뺀다는 말이 맞나 봐요. 물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낚싯대 다 걷어놓고 물 다시 잠글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침장 포기입니다. 포기. 물 잠그고 난 다음에 좀 낚시로다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놔주고 강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.